형돈이, 형돈이. 형돈이 저 내가 이렇게 저 확 뺏으려고 그럴 때. 여기 의미가 없다 지금. 여기는 의미가 없고. 그럼 뭐 장충 체육관으로 가야지 뭐. 남산 가죠, 남산. 아니 제가 아까도 보냈는데 안 가잖아요. 제가 보내는 거 봤잖아요. 제가 분명히 보냈다니까요.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요. 남산. 자, 남산 제발 제발 누구라도 나를 제외한 여섯 명 중에 누구라도 남산으로 제발. 가까운 팔각정부터 가자. 팔각 갑시다. 기류형. 아, 안 떠올라. 이거 텔레파시 냄새가 나. 어 냄새. 형, 눈 뜨지 마. 아, 이거 냄새가 나 텔레파시에서. 갑시다. 남산. 어디든 좋으니 재석이 형을 만나야 돼. 분명히 형돈이는 장충체육관으로 갔을 거야. 분명히. 그나마 사람 많은 데로 가면 장충체육관이네요. 장충 갑니다. 장충. 장충 고! 아, 여기는 당연히 오지.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. 보내자. 여기 혹시 연예인 봤어요? 네. 일단 그러면 팔각정으로 가겠습니다. 팔각정. 혹시 저 연예인 누구 보셨어요? 뭐 보셨어요? 예. 근데 여기서 장충체육관을 또 못 타고 가지? 나 명수 형은 왠지 있을 것 같았는데. 명성 집이 또 여의도시고. 오랜만이에요. 없어. 그대 생각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그대 목소리가 생각나는 게. 아, 어떻게 여의도가 안 나오냐. 오늘따라 그녀 사랑하지. 아, 형들이 없네. 아.